안녕하세요. 김현욱 프로입니다. 어프로치를 할때 굳이 체중을 너무 왼쪽에 많이 두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셋업을 하고 체중을 이렇게 왼쪽에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6대 4라고 하잖아요. 그냥 5.5대뭐한4.5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업을 해서 너무 좌측에다가 많이 두지 마시고 그냥 거의 5대 5로 두셔도 좋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언샷 할때 5대 5로 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백스윙에 쭉 올라가면은 당연히 체중이 왼발에 있어요, 오른발에 있어요? 오른발에 있죠. 그런데 왜 어프로치를 할때 6대 4로 놨으면 백스윙에 올라가면 왜 백스윙 탑에서는 8대 2가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6대 4로 놨으면 백스윙에 올라가면 단지 이쪽으로 좀 많이 가지 말자. 그러니까 5대 5의 느낌이 나오거나 왼쪽이 조금 더 있다 정도지 6대 4로 놓고 왜 8대 2가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5대 5로 놓고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치는 것보다는 5대 5로 놓고 어프로치 하는 게더 현명하지 않을까요?